전주시가 도심과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며 종교시설이나 아파트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는 사용이 제한돼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빌라가 몰려 있어 매일같이 주차난이 발생하는 전주의 한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종교시설을 활용한 부설 주차장이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려는 차량이 몰리는 퇴근 시간대에는 정작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 이 도로에다가 다 놓는다고, 이 도로 가상에다가. 이제 퇴근 시간대는 다 거기에. 아, 그렇지. 낮에는 다들 이제 일 나가니까 뭐 차 들 사람들이 별로 없지. 밤에 조금 열어놔줘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안 되니까. 다른 부설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용 시간이 제한돼 있거나 저녁에는 아예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차단기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주시는 주거단지와 도심권에서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며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부설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6곳이 운영 중인데 대부분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작 주차 차량이 밀리는 시간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에는 도색이나 CCTV 설치 등을 명목으로 최대 2천만 원씩 시비가 지급돼 주차장 소유자 좋은 일만 해주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특혜 준 것밖에 없죠. 주말에는 차를 빼달라고 하거나 아예 도색까지 해서 아예 막아버리니까. 이에 전주시는 당초 주당 35시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곳만 부설 주차장으로 선정했는데 민간의 협조를 전제로 한 사업인 만큼 개방 시간 확대에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종교시설인데 못 들어옵니다. 노는 주차장을 활용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부설 주차장 지원 제도. 실질적인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